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봅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빤리 什么什么手续 어떠어떤 수속을 팔다른 유형 패턴 정리해봤었고요. 두 번째, 把什么什么送到장소 무엇을 어디어디에 보내다 정리해봤었죠. 세 번째, 什么时候能 동사 언제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유용한 패턴을 정리해봤고요. 네 번째, 请给我换주르륵 저에게 뭐뭐를 바꿔주세요라는 문장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请再给我3을 저에게 뭐뭐를 다시 더 주세요 문장 살펴봤고요. 여섯 번째, 请告诉我주르륵 저에게 뭐뭐를 알려주세요라는 문장 살펴봤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把什么什么保管到시간 무엇을 언제 언제까지 보관하다란 유용한 패턴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존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겸허문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겸허문이라 하면요, 앞에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동사의 주어가 되는, 즉 한 단어가 목적어와 주어의 두 가지 성분을 겸하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겸허문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배운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일종의 사용문이 바로 겸허문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가 제한적이었는데요. 그것을 정리해본다면 칭자랑시링, 칭자랑시링이 대표적인 표현이었었죠. 예를 들면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가져오겠다. 누구 보고? 나 보고. 어떻게? 책 한 권 가져오라고 라는 문장 만들어봤는데요. 他叫我带来一本书 이렇게 만들어봤었죠. 이처럼 쉽게 말해서 누가 누구 보고 어떻게 해라 라는 동작의 상황, 이것이 겸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존현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존현문이라면요, 문장 앞에 장소가 오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존현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장소, 동사, 저, 불특정, 사람, 사물, 장소, 동사, 저, 불특정, 사람, 사물, 어느 어느 장소에 무엇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예를 들면 벽에 세계지도 한 장이 걸려져 있다라는 문장은 어디에? 벽에 무엇이? 세계지도가 라는 문장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墙上挂着一张世界地图라는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요, 문장 앞에 쓰이는 장소 앞에 짜이나 총이라는 전치사가 오지 못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놓여져 있다는 문장을 보면 어디에? 책상 위에 무엇이? 책 한 권이라는 문장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문을 해요. 在桌子上放着一本书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짜이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까요? 桌子上放着 이번수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처럼 쉽게 말해서 어디 어디에 뭐뭐시 뭐뭐해져 있다라는 동작의 상황, 이것이 바로 존현문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9강 홀수강 시간이라서요,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출발!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를 빨리 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快点上菜. 자, 먼저 중요한 패턴은요, 快 동사, 빨리 뭐뭐하다 라는 중요한 패턴에서요, 快点 동사, 좀 빨리 뭐뭐하다 이렇게 응용해봤고요.
동사 샹의 용법을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샹커, 시작하다, 수업을 수업하다는 동사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어디 어디에 다니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요. 샹다쉐, 다니다, 대학에, 그래서 어떠어떠한 대학을 다니다라는 문장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내오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샹차이, 내오다, 음식을, 그래서 음식을 내오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좀 치워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收拾一下. 우리말 한자어 수습이란 한자어를요. 收拾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이 뜻은 정리하다, 치우다 또는 짐을 꾸리다는 동사로 쓰였을 겁니다. 동사 뒤에 이시아가 왔다, 좀 뭐뭐 해보다. 형용사 뒤에 이대를 왔을 땐 약간 조금 뭐뭐하다,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계산서 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给我账单. 자, 이때 게이, 사람, 사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수여 동사로 쓰였고요. 짱이란 단어는요, 장부라고, 그래서 첫 번째 지에짱, 결산하다, 장부를, 즉 계산하다는 동사 사용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수안장, 계산하다, 장부를, 또 다른 계산하다는 표현이었었죠. 세 번째, 짱단이라고 했을 때는요, 장부 목록이라, 그래서 계산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산할게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我要买单. 자, 조동사 야오 뒤에 동사가 왔을 때 그 뜻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두 번째,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 표현을 쓰였을 겁니다. 자, 이때쯤에서요, 계산하다는 표현 한번 쭉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지에수안, 결산하다는 뜻으로 쓰여서 계산하다 뜻으로 쓰였고요. 두 번째, 지에짱, 결산하다, 장부를, 그래서 계산하다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 수안장, 계산하다, 장부를, 이것도 계산하다는 동사였고요. 네 번째, 후첸, 지불하다, 돈을, 이것도 계산하다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이단, 사다, 계산, 목록, 계산서를, 이라고 해서 또 다른 계산하다는 동사였겠죠.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거스름 또는 가지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부용 자오첼러.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요, 부용 동사,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걸 응용해서 부용 什么什么了 라는 러가 왔을 경우에는요, 더 이상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응용해 볼 수 있는 유용한 패턴이었습니다. 자오라는 동사는요, 첫 번째 찾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뒤에 사람, 사물이 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거슬러 주다는 뜻으로 쓰였을 때 뒤에 반드시 돈이 오겠죠. 그래서 자오첸 이라는 잔돈을 거슬러주다는 동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슬러줄 필요가 없다. 즉 거스름 또는 됐어요라는 문장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야오르다. 동사 야오 뒤에 명사가 왔을 때 원하다, 필요하다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똑같은 뜻으로 두 글자 동사 쉬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형용사 뒤에 더가 왔을 때는요, 뭐뭐한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 야오르다 하이시 렁다 라는 문장 쓰게 되면요, 따뜻한 거 아니면 차가운 거 원하세요 라는 선택 의문문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문장 읽어볼까요? 시소젠 짜이 날.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요, 에이 짜이 날, 에이는 어디 있나요? 라는 패턴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말 한자 시술 세자는요, 시라고 읽어주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소, 씻다, 손을, 손을 씻다라는 동사였고요. 두 번째, 시리엔이란 말은요, 씻다, 얼굴을, 얼굴을 씻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시완이란 말은요, 씻다, 그릇을, 그래서 설거지하다는 동사였고요. 네 번째, 시이후,
씻다, 옷을, 그래서 빨래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익히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 아, 아, 아.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칭만디얼슈어. 여기서 중요한 패턴은요. 칭만디얼 동사. 좀 천천히 뭐뭐해 주세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 봤는데요. 좀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칭만디얼츠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좀 천천히 구경하세요라는 패턴을 만들고 싶다. 칭만디얼칸 이렇게 말했고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칭만디얼슈어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겠네요. 아홉 번째, 영어 할 수 있나요? 문장 읽어볼게요. 회수어잉유마. 이때 조동사 회 뒤에 동사가 왔을 때 그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후천적 능력에 쓰여서 뭐뭐 할 줄 안다. 두 번째, 추측이 쓰였을 때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외국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외국어는 와유, 중국어는 한유, 한국어는 한유, 일본어는 르유, 영어는 잉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 같이 쓰면서 아하!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문장 읽어볼까요? 리절 또유엔. 전치사 리 뒤에는 기준점이 왔을 때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간격,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절 헌찐이란 말은요, 여기서 아주 가깝다란 문장에 사용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리치모카오시 하이요 이거 싱치라는 문장은요, 기말고사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라는 시간 간격을 의미했을 겁니다. 이때 뚜어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얼마나 뭐뭐합니까? 라는 의문 대명사로 쓸 수가 있는데요. 나이를 물어볼 때는요. 뚜어 따, 키를 물어볼 때는 뚜어 까오, 시간의 양을 물어볼 때 뚜어 지오, 거리를 물어볼 때 뚜어 유엔,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표시해 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칭, 뼈, 이샤. 이때 중요한 패턴은요. 칭, 동사, 이샤. 좀 뭐뭐해 주세요 패턴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때 뼈라는 단어는요. 나뭇가지로 표시하던 동사로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좀 표시해 주세요 문장을 만들어 봤더니 칭, 뼈, 이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12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좀 추천해 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칭, 토이젠, 이샤. 마찬가지입니다. 칭, 동사, 이샤. 좀 뭐뭐해 주세요는 패턴 이외에 우리말 한자 추천이라고 쓰고요. 읽을 때만 토이젠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같이 결합해 봤더니 좀 추천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칭, 토이젠, 이샤. 이렇게 만들어 봤네요. 다 같이 쓰면서 아하! 자, 13번째 문장입니다. 관람료는 얼마입니까? 문장 읽어볼게요. 문표 多少钱? 자, 앞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요금의 표현은요. 입장료, 문 앞에서 내는 표라 그래서 문표. 차비라는 말은요. 차 비용이라 그래서 차페이. 표값은요. 표 가격이라 그래서 표자.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14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할인이 가능합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거의 따져마. 이때 중요한 패턴은요. 거의 什么什么마. 상황에 허락 허가를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뭐뭐 해도 괜찮습니까? 세 번째, 뭐뭐시 가능합니까? 라는 패턴을 정리해봤고요. 이때 중요한 동사가 보이네요. 따져라는 말은요. 값을 쳐서 꺾다, 값을 후려치다라는 동사로 쓰여서 할인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몇 층에 있나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짜이 지러우. 이때 중요한 패턴은요. 짜이 장소,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 정리해 보시고요. 이때 로우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 층을 의미하거나 두 번째 건물을 의미하는 유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low라는 말은요, 몇 층이라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예를 들어 답할 때 3층에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짜이 산 low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화에 대열 동사, 좀 빨리 뭐뭐하단 패턴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동사 뒤에 이시하는요, 좀 뭐뭐해보다, 형용사 뒤에 이대열은요, 약간 조금 뭐뭐하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의 사람 삼을,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란 수요동사였고요. 네 번째 고용 什么什么 러가 왔을 경우 더 이상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장으로 정리해보시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전치사 리 뒤에 기준점이 왔을 때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간격,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정리해봤고요. 여섯 번째 도어가 형용사 앞에 쓰였을 때 얼마나 뭐뭐합니까? 라는 의문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징 동사 이시아, 좀 뭐뭐해 주세요 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